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걸크러쉬의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가수, 한국을 넘어 글로벌 팬들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욕심쟁이, CD 삼킨 라이브로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믿고 듣는 보컬 퀸. 무대 위 혼자여도 이분의 에너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솔로로 돌아온 휘인 최파타로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휘인은 3년 만에 최파타에 네. 다시 와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3년 전에. 네, 그때 이제 마음 완전체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마마무 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근데 휘인은 원래 이런가? 더 청순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컨셉이 오늘 청순이에요? 아 오늘 화장을 네, 사실 안 하고 와가지고 훨씬 이쁜데? 아 진짜? 예, 예. 감사합니다. 청순 청순. 네. 맞아요. 3년 전에 아야란 곡으로 활동할 때 마마무 멤버들이랑 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혼자인데 네. 듣기로는 우리 휘인 씨가 네.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아 지금은 괜찮아요. 뭔가 선배님은 그래도 예. 저희가 데뷔 때부터 꾸준히 뵙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예. 낯을 가리는 느낌. 아 그럼 또래 네, 친구들, 동료들한테는 좀 많이 낯을 가리는 편인데. 그래 여자가 더 낯설어요? 남자가 더 낯설어요?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다가와 주시면은 굉장히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겉으로 약간 이게 좀 뚝딱이게 돼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근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여전해요? 저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 네, 뭔가 데뷔 신인 때는 오히려 막 멋모르고 네. 맞아요. 그 느낌 알아요. 네, 맞아요. 더 막 이렇게 예. 활발하게 했었는데 해보고 막 네. 해보자 막 맞아요. 인사하고 아 막 이러다가 점점점점 네네네 맞아 그래요. 그런 거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괜찮죠? 네. 손바닥 봐봐요. 손에 땀도 나고 막 이러고 지금은 괜찮아요. 자 우리 선미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니터에 휘인 보조개 퐁당 빠지고 싶다. 휘인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보조개 하면 또 우리 휘인 씨인데 그 본인 보조개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사실은 데뷔하고 많은 분들이 막 보조개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의식을 못했어요. 네, 사실 제가 그냥 얼굴이다 보니까 별다른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게 되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좀 너무 감사하죠. 그 보조개 아주 예쁘게 들어가네요. 네. So. 윤가영 씨가 점심에 휘인 씨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점심은 드셨나요? 아, 전 일어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예. 아직 식사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에 드신다면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가 네.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건 기필코 먹어요? 아니면 또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도 기필코 먹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원래 그 마마보들이 식성이 좋죠? 네, 잘 먹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잘 먹고 요리도 좋아해요? 요리하는 것도 저는 좋아요.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잘해요? 뭐 집에서 뭐 볶음밥 같은 것도 많이 해먹고 뭐 찌개도 끓여먹고 뭐 리조또 이런 것도 해먹고 막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볶음밥 하니까 생각나는데 너무 안 볶아먹었네 밥을 오랫동안. 제가 볶음밥 맛있겠다. 사공구하나님이 우리 중딩 딸 연희의 최애 가수가 휘인 씨예요. 맨날 휘인이 언니 휘인이 언니 이러면서 앨범 샀고 음악방송 챙겨보고 오늘은 언니 따라서 염색하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휘인이 언니 최파타에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또 우리 연희 씨의 네. 최애 가수가 휘인 씨구나. 염색은 뭐 예 네, 잘 염색을 원래 계속 어두운 머리만 하다가 진짜 한 5, 6년 만에 이렇게 탈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염색하시는 팬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려면 머리 결이 꽤 건강해야 되겠다. 지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탈색도 하고 또 거기다 해야 네. 되니까. 맞아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김지훈 씨가 첫 번째 정규 앨범 자랑하러 최파타에 오셨군요. 딸 학교 데려다주는 길에 오늘도 같이 들었어요. 우리 딸 듣는 귀가 까다로운 아이인데 우리 아이의 귀를 사로잡은 거 보면 보통 가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야말로 진짜 한마디로 보통 내기들이 아니어서 네. 그저 그런 걸 느끼죠. 금방 알고 맞아요. 금방 알아봐주고
금방 눈치채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또 바로 또 예. 네. 주은 씨 맞아요. 우리 아이의 길을 사로잡은 거 보면 곧 보통 가수가 아니신 것 같다고. 자 오늘 기휘 씨가 첫파트에 온 이유가 있죠. 10월 12일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싱글 앨범 발표할 때랑 많은 노래 가득 찬 정규 앨범 발표할 때랑은 기분이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진짜 기분이 확실히 다르고 그 준비 기간도 너무 달랐다 보니까 예. 훨씬 오래 준비했고 이래서 너무 또 설레기도 하는데 걱정도 아. 많이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오래 준비를 하셨구나. 네 제가 한 1년 반 1년 막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훨씬 좀 걱정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근데 저는 진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 정말? 네, 생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갈수록 연차가 쌓이면서 생각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 아, 그치, 그치. 오히려 막 무대에서도 되게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다. 그런가 봐요. 예, 예, 예. 그래서 주변에서는 왜 그냥 잘하고 있어 하는 대로 하면 돼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야. 나는 더 잘하고 그쵸, 싶고. 또 이런 마음이 또 오늘날의 휘인을 만들었겠죠.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네. 지금 브라질, 홍콩,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해외 13개국어 국가에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대요. 너무 감사하고. 와, 아니 뭐하러 걱정을 해 이런데. 그러니까요. 오, 어머 진짜 스타일이구나. 네. 오와와. 자 13개 국가에서 앨범 차트 1위. 와. 이런 뜨거운 반응은 다 찾아봐요. 이게 이제 바로바로 저희 휘인팀 실무진 분들께서 막 보내주세요. 힘내라고. 그래서 힘이 나지. 네, 진짜 너무 힘나고. 그래서 이제 막 음악방송 할 거 할 때도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 힘 많이 됐고 다 저장해놓고 이제 가끔씩 힘 얻고 싶은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네. 이런 반응은 예상했었어요?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이에요?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쳐요? 예상보다 훨씬. 훨씬. 네, 정말 예, 훨씬. 예. 예상 어떻게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저한테 포커싱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반응을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잘해야 그게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제 자신한테 좀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을 해주실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죠. 이런 반응이면 자다가 슬쩍 웃으면서 자지 않나? 그렇지 않아? 침대에서 한번 슬쩍 웃어보지 않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쵸? 진짜 좋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휘인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얘기를 해볼게요. 앨범 이름이 In the Mood. 네. 네.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저번 이 직전 솔로 앨범의 이제 앨범명이 휘였고요. 이번 In the Mood에서 휘 In the Mood로 이어지는 이제 2부작 앨범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 인간 휘인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취향을 담은 곡들이 많아요? 이번 앨범이 11곡이 들어있죠? 네네. 예. 아니면 좀 대중들이 많이 좋아할 노래? 아니면 개인 좀 취향? 저의 취향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대중분들과 팬분들이 저한테 기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있죠. 잘 취합해서 적절히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앨범. 만족도는 아주 좋은. 저는 네. 너무 좋아요. 제 하긴 앨범이. 만족하지 않으면 앨범을 안 냈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계속 네. 고치고 고치고. 맞아요. 그런데 이번 타이틀 제목도 In the Mood예요. 네. 네. 휘인의 어떤 무드를 담은 곡입니까? 일단 저의 어떠한 무드라기보다는 사람이 이제 뭔가 어느 장소, 뭐 어떤 사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각각으로 무드가 네. 확확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고 이제 너의 안에 있는 어떠한 무드를 내가 꺼내서 찾아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11곡이 들려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애정 안 가는 노래 없었을 것 같은데 네. 타이틀 고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되나 이제 휘인 정도면 아니면 또 뭐 사무실에서 뭐 또 뭐 투표하고 뭐 팬들에게 들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 네. 뭔가 아티스트 분들의 성향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곡 이제 A&R 언니랑 같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상의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 휘인 씨가 결정한 거네요 그럼 네 예, 맞아요
거고 이 곡이 이제 가장 뭔가 앨범의 그 딱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으로 딱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점 네 기대가 돼요. 윤가영 씨가 네, 휘인 언니 어머니랑 친구처럼 친한 사이시잖아요. 어머니께서는 타이틀곡 듣고 어떤 얘기 해주셨나요? 그리고 앨범 발매 전에 앨범에 관한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하셨는데 아 휘인 씨랑 엄마랑 그렇게 친해요? 네 제가 엄마랑 진짜 완전 친구처럼 지내요. 엄마 너무 좋겠다. 지금도 이거 보고 계세요. 예. 엄마한테 손 한번 네 이쪽 예. 키스 한번 네. 아 대부분 딸이 좋은 게 이제 엄마에게 나중에 이제 친구처럼 네. 지낼 수 있는 게 좋다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무 서로 살아가니까 많이 싸우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친구처럼 네. 뭐 그냥 뭐 하루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 네. 진짜 그냥 친구처럼 맨날 통화하고 카톡하고 정말 그렇게 지내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겠네요. 그럼에도 조금씩 서운한 부분들은 생기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친구인데 친구인데. 맞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번 앨범에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아 엄마는 이번에는 그냥 정말 묵묵히 딱 응원만 해주셨어요. 어허허.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평가나 뭔가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좀 휘나 그래 너 자신을 믿고 그냥 지금처럼 잘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그냥 계속 든든하게 그냥 딱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관여를 좀 하셨어요? 뭐 아 뭐 전에는 그냥 아 이 곡 들으면 아 뭐 이런 날씨 생각난다. 뭐 이럴 때 들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상평을 해주는 편이었거든. 네. 이번에는 휘나. 너를 믿고 달려나가라. 휘인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저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아 남동생도 그렇게 이제 엄마랑 친해요? 어, 네. 오, 집안 내력이네. 네. 그야말로 뭐 광고 속에 나오는 가족이네요. 그렇죠? 네. 예. 엄마랑 아빠에게도 잘하고. 맞아요.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In the Mood 들어볼 건데 무려 이 시간에 우리 휘인 씨가 라이브로 이거는 정말 이건 실력이 되니까 하는 거고 예 휘인 씨니까 네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믿고 듣는 휘인 씨의 라이브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네 휘인 씨 어머님도 같이 보시겠죠? 자 우리 휘인 씨 In the Mood 박수도 청해드릴게요. 하루 종일 그 속을 헤엄치는 매 순간이 너로 변해 Baby don't stop 난 숨이 차오른 기분에 널 향해 점점 바를 때 All night long 이 기분에 미쳐간 난 in the mood 난 몰랐던 set on you 너에게 비금 check and move it 즐겨 이 feeling
휘인씨의 In the Mood 라이브를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엄청 쳤습니다. 제가 지금 팔이 한쪽이 아파서 이 박수를 못 치겠네요. 예. 와, 이서도씨가 휘인님 목소리는 음계를 표현하자면 마치 레와 같아요. 왠지 아세요? 도가 지나쳐서 미치기 전인. 와, 이런 거 재밌다. 오, 도가 지나쳐 미치기 전이야. 아니 근데 아까 살짝 리허설하는 거 들었을 때 바깥에서 다 감탄했거든요. 아, 와, 저런 노래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와, 뭐 너무나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연습도 엄청 하시죠? 네, 저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런 편이에요. 하긴 잘한 사람이 연습을 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서영 씨가 네, 아니 휘인 씨 자다가 바로 왔다고 하셨는데요. 좀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공복에 이런 라이브가 나오다니 방송 끝나면 김치찌개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물만 드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예, 예, 예. 원래 이렇게 라이브 하실 때 네. 식사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시는 편이에요? 아, 저는 너무 배부르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부룩하면 좀 힘들어가지고 네, 좀 적당히. 근데 또 너무 힘이 없으면 콘서트 같은 때 또 못 하잖아요. 뭐. 근데 아무튼. 저는 오히려 공복에 콘서트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어, 정말. 네. 그게 더 몸이 그냥 좀 가볍더라고요. 와, 근데 와, 그게 되나? 정다혜 씨가 아, 휘인님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제 플레이리스트를 꽉 채워주고 계신데 신곡까지 너무 좋네요. 이 목소리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 목소리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저는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이제 마마무 첫 방송할 때 네. 이제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다들 네, 저도 너무 노래를 잘하고. 너무 내가 막 뮤지컬 배우 같아 막 이런 얘기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와, 그런 건 다 타고난 거겠죠? 또 그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남들과 다르다, 내가 좀 필이 다르다, 노래 잘한다 이런 거는 언제부터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네. 어떤 계기로? 아, 그때 일단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예. 막 생일이거나 이러면 애들이랑 돈 모아서 같이 노래방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 친구들의 노래를 또 듣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노래를 조금 잘하는 편이구나. 그럼 친구들이 휘인 씨 노래할 때 조용해지고 막 이러잖아. 되게 좋아해요. 예, 예. 되게 좋아해주고 예. 그랬어요. 아, 그러면 부모님 중에 누가 이렇게 노래 잘하세요? 저희 엄마가 좀 그 예술성이 네, 많으신 분이셔서. 아, 그걸 다 받으셨구나. 네, 제가 예. 그걸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남동생은 노래 못하고요? 남동생은 랩 좋아요, 랩. 아니, 다 골고루 갔네요. 네. 네. 아, 자, 앨범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마마무 멤버이자 15년지기 친구죠, 화사 씨가. 네. 네. 함께한 노래도 있다고 해요. 네. 노래 제목이? 이 곡이 이제 세븐틴이라는 곡이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왔던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약간 사랑? 그런 거를 좀 표현한 좀 유니크한 곡이고 뭔가 너와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담은 와 진짜 가사가 네. 진짜 두 사람에 관한 얘기네요. 네네. 와, 17살 때예요. 처음에 이제 가수를 해보자 한 게 네. 딱 그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오디션 합격해서 대단해. 마마무가 아닌 내 노래 피처링 가수를 화사와 함께한 거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처음이라고. 네, 맞아요. 예, 예. 공식적으로.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일단 울컥했을 것 같아. 막 노래할 때 가사 때문에. 아, 되게 기분이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규 이번 앨범이 저에게 되게 의미가 크다 보니까 또 의미가 저한테 큰 사람이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제 화사여서 또 기분이 되게 남달랐고 너무 고맙기도 했고 좀 앞으로 둘이서 더 멋진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세븐틴 음원으로 듣고 4부에도 휘인 씨와 계속 데이트해볼게요. 자, 궁금한 질문이나 나 어디서 휘인 씨 봤는데 이런 목격담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뭐 올려주시면 휘인이 답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빠져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왜요? 네. 아, 되게 응원 메시지를. 자,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다음이 또 기대되는 올라운더 가수 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잡아드립니다. 예, 크. 모자를 살짝 올려도 네.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됐다. 자, 이진희 씨가 근데 TV로 볼 땐 몰랐는데 가볍게 웃는 소리가 화사님이랑 진짜 비슷한데요. 역시 찐친 환상의 팀 맞네요. 아 그래요? 웃음소리가?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가끔씩 전화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네. 그런 얘기를 종종 똑같다고. 근데 원래 자신들은 몰라도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행동이나 말투 되게 똑같아요. 맞아요. 서로가 이렇게 흉내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다? 네.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래서 괜히 사투리 쓰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나도 사투리도 쓰게 되고 막 맞아요. 자, 7989님이 이번에 언니가 작사한 Here I Am 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 천재 작사 천재 정희인 감사합니다. Here I Am. 네. 이것도 듣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P1111님이 이번 앨범에 수록된 11곡 중 화정 언니의 무드와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는 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제 무드랑 어울리는 건 뭘까? 그냥 막연히 저는 씨가 생각할 때 Here I Am. 그것도 좋은데 저는 네. 아프로디테 추천을 아 정말요? 네. 왜요? 뭔가 이게 저희가 이제 들으면 되게 과일 향이 난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저는 이제 선배님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정말요? 네, 뭔가 그 과즙의 그런 달달한 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주셔서 이거 최고 찬사 아닌가? 그래서 이 곡을 아니 저는 얼떨결에 읽었다가 아니 무슨 내 나랑 잘 어울리는 걸 왜 휘대한테 묻는 거야? 아니 P111님이 보내주셨지만 여기서 제가 좀 그랬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6914님이 휘인 언니 제 동기 언니 아버지께서 언니가 다니셨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데뷔하고도 꾸준히 연락드렸다면서요. 그때 엄청 감동받으셨대요. 선생님도 응원하신다고 합니다. 아 우리 휘인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진짜 착한 성실한 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사실 그 성공했을 때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너무 선생님이 뿌듯하시죠. 네. 진짜 아우 휘인 더 잘해줄걸. 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사람이. 네. 아 그러세요. 언니가 데뷔하고도 꾸준히 연락드렸다고. 야 진짜 미담이네요 미담. 그러니까 이 감동이 다르죠. 그때 엄청 감동받으셨다고. 네. 네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3284님이 휘인님 전주 초등학생 때 수영 가르쳐준 강사입니다. 휘인님 운동신경 너무 좋아서 운동선수 했어도 국가대표로 금메달 따셨을 듯. 잠깐만 지금 초등학 뭐 지난달 뭐 수영학원이 아니라 초등학생 전주 초등학생 때 아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수영장을 정말 주기적으로 가긴 했는데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서 같이 이렇게 계셨었나 보다. 아, 그런가 봐요. 예, 예. 아까 워낙 수영을 잘하나 봐. 아 그런가요? 예, 예. 물에 떠 있는 건 잘하는데 수영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진짜 이렇게 그래 휘인이가 그때 너무 잘했어. 운동선수에서 국가대표 금메달이야. 어때 우리 휘인 씨는 좀 운동신경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도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뭔가 겉으로 표출은 안 하는데 약간 승부욕이 되게 강해서 승부욕이 있구나.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 운동해요? 요즘은 그냥 헬스 이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수영도 계속 하시지? 수영이요? 예.
아 제가 사실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조금 고민이 돼요 수영은. 3284님 네 우리 휘인 씨가 네 아주 반갑다고. 김혜나 씨가 네 휘인 씨 작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방법을 못 찾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찾았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좀 대화하고 뭐 술도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 조금 제가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요즘 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사람 중에는 엄마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엄마도 예, 친구들도 있고. 매니저도 포함되나요? 네. 매니저님이랑도 정말 맞아요. 내 사정을 좀 알아야 이 말할 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트레스는 해소가 안 되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도 하셨다고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아,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막 많이 그림을 그리고 따라서 그렇게 자랐어가지고 한때 이제 미술 쪽에 꿈도 좀 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배워서 좀 그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좀 약간 시간을 내야 하는 그런 그쵸. 취미생활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쉬는 날이 생기면 그냥 쉬고 싶어지고 이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실천하기가. 예,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스트레스 방법 확실하게 찾았네요. 네. 자, 캐파타 초대석 가수 휘인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곡은 이제 Dance for You라는 곡이고요. 제가 굉장히 최애 곡으로 꼽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이게 듣기 편한 곡이고 제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곡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래 좋아요. 그 가수의 목소리 이렇게 집중하게 이렇게 잘 들리는 거. 네. 네. 휘인 씨는 그래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Dance for You 라이브로 들으십니다. 자, 보실 수 있어요?
씨의 댄스 포 유 라이브로 들으신 지금 시각 1시 42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참 부당한 라이브인데 이러면 사실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면 좀 아침에 목을 좀 푸세요? 차 안에서 좀 풀고 오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풀고 물 엄청 마시고 물 마시고 네. 이 희원 씨가 아 너무 잘해서 골 때려 아까 도가 지나쳐서 미친 거에 이어 골 때리고 네. 네. 문상민 씨가 역시 갓 휘인 휘인님의 노래는 계곡물이 흐르는 듯이 자연스럽고 신비해요. 예, 신비해요. 와, 예, 예. 너무 좋은 표현을 써서 그렇게 젖어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6914님이 요즘 과제 이슈로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있는데 휘인님 목소리만 들어도 배불러요. 그렇죠. 이러면서 또 우리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찾고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니까. 맞아요. 네. 이 진아 씨가 휘인 씨 만약에 운전 연수를 마마무 멤버에게 받아야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절대 배우고 싶지 않다. 누군가요? 아니 그 지금 휘인 씨는 있어요? 운전 면허가 면허?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네. 왜 없어요? 아 제가 계속 기회가 안 됐구나. 아 뭔가 그렇기도 하고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멤버들은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다른 멤버들이 운전하는 차는 옆에서 탔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안 무서워요? 아 처음에는 예, 예. 처음에는 조금 약간 호들덜덜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너무 잘하니까. 스무스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수 같은 건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절대 배우고 싶지 않다. 누가 있을까요? 저는 별이 언니. 왜요? 아, 별이 언니랑 너무 친한데,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언니는 되게 이게 혼낼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휘인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혼 안 내고? 뭔가 이제 솔라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단호한 성격인데 뭔가 화를 낼 것 같진 않고 그냥 딱딱딱 얘기해줘 FM대로 얘기해줄 것 같고 자 깜빡 키고 오히려 그래서 집중을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 브레이크 살살 밟아 살살 밟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것도 혼내는 거네 뭐 그렇긴 한데 예. 별이 언니랑 저는 워낙 둘이 투닥투닥 많이 장난으로 하니까 하다가 내가 아 언니 짜증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해야지 야야야야야 너 옆에 백미러 안 보여? 옆에 차 그러면 별이는 그렇고 화사는 아무 말이 안 하나? 화사는 오히려 좀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냥 좀 이렇게 화가 나도 이렇게 참을 거 삭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리고 친구니까 그냥 편할 것 같고 이래서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냥 잘하고 있어. 브레이크 밟아야지. 야. 너 지금 사람 지나갔으면 이거 다쳤어. 그래. 이렇게. 네, 맞아. 아, 그렇구나. 성격들이 다. 예. 하여튼 그래도 뭐 멤버들에게는 연수 안 받겠죠? 예.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대로 학원에서 네.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 예. 언젠가는 따겠죠? 그럼요. 따야죠. 그러면 뭐 운전해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는 역시 고향? 네. 전주 꼭 제가 운전해서 가보고 싶어요. 엄마 태우고? 네. 가서 엄마 타실까 무서워서? 억지로 태워야죠. 장은하 씨가? 저 다음 달에 전주로 여행 가서 물어봅니다. 전주 사람 휘인 씨. 전주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나 꼭 가야 하는 곳 있나요? 아 그리고 휘인 씨도 전주 가면 비빔밥 꼭 먹나요? 하셨는데 비빔밥 아 제가 진짜 전주에서 비빔밥 먹고 왔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맨날 바보라고 하거든요. 답답해요? 예. 아니 사실 뭐 특산물이긴 하지만 똑같거든요 사실. 서울이랑? 뭐, 네 그냥 비슷해요. 예. 그냥 비빔밥이에요 그냥. 그래서 굳이 비빔밥을 드시기보다는 다른 맛집을 많이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럼 뭐예요? 비빔밥 말고 우리 또 전주 가보니 또 꼭 비빔밥 먹어야지 또 이런 게 있죠. 다르던데. 아 그래요? 그 육회부터 쫙 이렇게 썰어져서 있고 이렇게 다르던데 은행도 쫙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비빔밥을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백반집 한정식 한정식 네. 먹어야지 한정식 가면 이제 반찬 엄청 종류별로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쪽은 뭐 음식이 다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주 가면 어디 꼭 가야 되네요. 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추천을 잘 못해드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전주를 오시면 도대체 어딜 놀러 가시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한옥마을 많이 가시고 그리고
휘 그거 어디가? 휘 씨 집에 가면 돼. 아, 저희 집 근처에. 네. 그런데 전주 가면 일단 먹는 여행이야. 맞아요. 정말 먹는 뭐 여행. 하시는 게 많으니까. 네네. 예. 그치 뭐 비빔밥에 묵국에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냥 한정식. 네. 그 맛있죠. 반찬 꼭 가서 먹어요? 네. 전주 가면? 아, 꼭 먹진 않는데. 아, 엄마가 또 해주시고. 네네. 그래서 집밥을 오히려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우, 갑자기 비빔밥이 또 먹고 싶네. 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원지희 씨가 그냥 재미로 휘인님 화사님에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하셨네요. 아, 이런 게 궁금하신 게 되게 귀여우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빌려달라는 금액만큼 다 빌려드릴 수 다 있습니다. 다 빌려주고. 예. 네, 제가 그 금액이 있다면요. 최진우 씨가 마마무 완전체 앨범은 예정 없으신가요? 요즘 솔로나 마마무 유닛 활동만 하셔서 완전체가 보고 싶어요. 아, 저희 뭐 언젠가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완전체를 했어요. 맞아요. 네, 투어도 다니고. 뭐 마마무는 영원한 거죠. 네, 맞아요. 예, 예, 예. 언제든 칠 수 있는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휘인 씨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야말로 독대를 한 건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네, 처음인 예. 것 같아요. 결국 계속 우리 휘인 손에 땀나나 어색해서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환상적인 라이브 두 곡도 잘 들었고요. 네. 네. 자, 끝곡으로는 우리 휘인 씨가 작사한 곡이죠. 네. Here I Am. 요 노래를 꿈의 오디오 디지털 들으면서 네 같이 인사할게요. 자, 휘인 씨 오늘 고맙고요. 다음에 네. 또 봐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